조선시대 형벌에서 변화된 말로 오늘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? 예, 답은 네. 도무지입니다. 도무지. 도무지. 네. 네. 아, 문제가 끝나자마자 네. 네. 벼락같이 도무지라고 답을 말씀하셨는데요. 과연 도무지가 정답일지. 세 번째 도움말 얻기 문제 정답은 도무지 맞습니다. 네, 정확히 알고 계셨나봐요. 네. 그리고 또 아까 그 두 자녀의 오늘의 응원도 좀 힘이 된 것 같은데요. 예, 집사람이 왔으면 한 문제 더 맞췄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지금 열심히 설 제목처럼 자랑스러워하면서 부인께서도 응원하실 것 같은데요. 아마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네 번째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을 그리려면 달이 아니라 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. 동양화 기법 중 하나인 이것은 달을 둘러싼 구름이나 달무리 등을 그려 마치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이다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이 깃든 이것은 무엇일까? 답은 몰골법입니다. 몰골법? 네. 네. 자, 네 번째 도움을 얻기 문제의 답을 몰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, 과연 몰골법 정답일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. 정답! 몰골법은 아닙니다. 네. 정답은 홍운타궐. 아예, 아예. 아이고. 들어보셨죠? 예. 네. 예. 몰골법은 그 윤곽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멍이나 물감 같은 거 찍어서 네. 한 붓에 그리는 화법을 예. 뜻하죠. 예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의 고개를 또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도전 상금은 5천만 원이고요. 네. 세 개의 문제 중에서 직접 설재봉 씨가 오늘의 영웅 결정 문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제시어 세 개부터 보겠습니다. 천문, 인물, 예술. 자, 세 가지 중에서 직접 고르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천문. 네, 천문에 관한 문제가 오늘의 영웅결정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네 가지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. 이 사람은 누구일까? 핵폭발로 발생하는 연기와 먼지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어 생물에게 치명적인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는 핵겨울 이론을 주장했던 이 사람. 자, 첫 번째 힌트를 드렸는데요. 아, 아쉽지만 이 하나의 힌트만이 설재봉 씨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웅 결정 문제 지금 들으신 이 한 문장의 힌트만을 듣고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셔야 합니다. 자, 생각이 말듯 말듯한 표정이신데 아쉽지만 이제 설재봉 씨에게 5초 드리겠습니다. 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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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히만으로 하겠습니다. 하이히만이요? 네. 네. 자, 어렵게